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어 능력 시험 5, 6급 고급 듣기 시간입니다.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네, 듣기를 맡은 천성욱입니다. 여러분들, OT 강의에서도 여러분이 다 들으셨겠지만, 네, 듣기는 고급에서 예전에 바뀌기 전에 네, 30문제였던 것이 토픽 2로 되면서 50문제로 늘어났죠. 그리고 뒤 문제가 점점 지문이 굉장히 길어지고 아주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듣기도 유형별로 연습을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비교적 다른 것에 비해서 읽기나 뭐 쓰기에 비해서 듣기가 쉽다고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부 안한 사람에게 쉬울 수 있을까요? 두말 하면 잔소리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고급이니까. 이 정도의 관용표현, 속담, 사자성어,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듣기의 첫 번째 유형은요, 대화 상황 파악하기죠. 그림 보고 맞는 대화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의 그림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였어요. 근데 고급은 뭐예요? 아시죠? 하나의 그림 보고 네 가지의 상황의 대화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역시 두번 듣기가 아니라 한번 듣기죠.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놓쳐버립니다. 쉽다고 그냥 뭐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되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들 이말 아시죠? 꺼진 불. 꺼졌다고 안심하면 돼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확인.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런 속담 기억나시죠? 바로 확인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요. 토픽에 나오는 유형대로의 훈련,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듣기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OT에서도 했지만 다시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유형으로 나오는 것이 그림 보고 맞추는 대화 상황 파악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듣고 이어지는, 대화가 이어지다가 끝나죠. 그럼 그 맞는 대화를 이어지는 말을 고르는 거죠. 듣고 이어지는 행동 고르기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여기 듣고 적절한 행동 고르기. 자, 세부 내용 파악하기라든가 중심 생각 파악하기 이런 거는 뭐 읽기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고 정말 중요하죠. 세부 내용은 하나하나를 맞춰야 되고 중심 내용은 전체 주제를 맞추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읽기나 듣기 동일하게 같은 비슷한 유형이 됩니다. 다 그다음에 중심 생각 파악하기 마찬가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듣고 적절한 행동 고르기. 자, 끝나고 나서 바로 해야 하는 행동. 아니면 여러 가지 중에서 먼저 해야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 뭐, 중급에서 많이 연습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지시문이 길어지고 단어, 어휘 문법 표현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트 문제에서는 대화 상황 파악하기. 아, 대화 참여자 파악하기. 누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의 세트 문제가 되고, 듣고 근거 파악하기. 그 다음에 세부 내용과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앞에 세부 내용 파악하기, 태도 파악하기. 또 같이 이어져요. 나온 유형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훈련, 연습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내용 고르기가, 앞에 나온 내용 고르기. 이건 중급에 없는 고급에 나오는 유형이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말한 것과 같이 이렇게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질 때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시죠? 자, 이런 유형들을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듣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기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듣기 연습을 한번 확실하게 해봐야겠죠? 여러분이 듣기 연습을 따로 하기는 그렇게 마음 먹고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형을 이해하면 문제가 쉬워진다. 두 말하면 잔소리. 네. 대화 상황 파악하기의 유형은 어떤 유형? 볼까요? 들려주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그렇죠? 전체적인 그 문장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맥락을 이해하며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이거는 뭐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한 개의 그림에 대하여 선택지에 네 개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또는 다양한 상황.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략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슷한 그 그림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비슷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럼 요거는 어떤 말의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하나를 잘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요거는 네 가지의 상황이 주어집니다. 네 가지의 상황에서 맞는 상황을. 그러나 어떤 것도 다 네, 쉽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틀리기 쉬워요. 왜? 고급에서는 아주 비슷비슷하게 제시가 되니까. 자, 그러면 예시 문항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대화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가 나와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겠죠. 또한 번밖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야 합니다. 고급도 물론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빨리 하지는 않죠. 천천히 하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집중만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듣기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급이니까 네,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각오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 네,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그림에 관해서 비슷한 상황의 대화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죠? 여기서는 핵심 단어요. 이 그림에서 그 나올 수 있는 그 그림에 보이는 그두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그 주변에 보이는 그림의 그 단어들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한 번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단계에서는 그림을 보고 관련된 단어나 표현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저 말이 뭐지? 저걸 뭐라고 하지? 한국어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핵심 단어나 표현을 파악하여 그림과 관계없는 내용은 지워버리는 게 답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답을 먼저 찾는 것도 좋고,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리고 남는 것이 답일 때도 좋고, 어쨌든 두 가지 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한번 직접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네, 먼저 우리가 시험지를 먼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말이 나올 것인지를 여러분이 미리 생각을 해보는 것이 대화 들을 때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자, 잘 듣기를 한번 봅시다. 자, 잘 들어주세요. 1번. 1. 새로 나온 거라더니 움직이기도 편하고 좋긴 한데요? 2주나 차고 다녀야 해요? 뼈가 붙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불편해도 좀 참아보세요. 2. 이 기계로 근력 운동을 한다는 거죠? 네. 방법은 간단해요. 양팔을 앞으로 펴고 이걸 잡은 후 천천히 들어 올리시면 돼요. 3. 팔꿈치 쪽을 부딪혔는데요. 보통 때는 괜찮은데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져서요.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외관상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는데요. 4. 여기에 넣기만 하면 혈압이 몇인지 알수 있어요? 네. 팔꿈치가 다 들어가도록 좀더 깊숙이 넣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거나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네. 벌써 아시겠죠? 네. 자,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뭐예요? 병원에 가면, 네,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기 전에 이런 건강 검진, 그쵸? 미리 좀 검사를 하죠. 이거는 뭘 알아보는 기계일까요? 혈압이죠, 혈압. 혈압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측정. 측정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죠? 얼마인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혈압 측정을 하는 그 알아보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팔을 집어넣고 여기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되죠. 숨을 쉬거나 말을 해도 안 된다고. 숨, 네, 숨. 움직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다 들었지만 그 들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 나온 거라더니 움직이기도 편하고 좋긴 한데요. 2주나 차고 다녀야 해요. 자, 새로 나온 무엇? 그런데 차고 다니다 했어요. 차고 다니다. 자, 차고 다니다는 건 바로 몸에 붙이고 다니다예요. 바로. 그래서 시계를 차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몸에 찰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몸에 지니고 다니다, 몸에 붙이고 다니다, 가지고 다니다라는 바로 가깝게. 그럴 때 차고 다니다예요. 공을 발로 차다,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뼈가 붙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아, 뼈가 부러졌나 봐요. 뼈가 부러지면 뼈를 붙이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편해도 좀 참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팔을 이렇게 다시 붙여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깁스. 근데, 2주나 차고 다녀야 해요.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다리가 부러져서 뭘 붙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이거는 아니죠.
혈압에 대한 뭘 측정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 기계로 근력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근력 운동, 이 근육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운동. 아, 이렇게. 그렇죠? 남자들 뭐 이렇게 근육 운동. 그렇죠? 네, 방법은 간단해요. 양팔을, 여기서 양팔을 앞으로 펴고 했으니까 아니겠죠. 이걸 잡은 후 천천히 들어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팔꿈치 쪽을, 팔꿈치가 이거죠. 팔꿈치, 발 뒤꿈치, 발 아시죠? 그래서 팔꿈치 쪽을 부딪혔는데요. 보통 때는 괜찮은데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통증이 느껴져요.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아, 외관상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는데요. 이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넣기만 하면 혈압이 몇인지 알 수 있어요. 혈압, 몸 안에 그 피가 얼마나 잘 돌고 있는지, 우리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첫 번째 혈압을 재는 거죠. 혈압을 재답니다. 측정하다. 그래서 혈압이 몇인지 알 수 있어요? 네, 팔꿈치가 다 들어가도록 좀 더 깊숙이 넣으세요. 깊숙이, 깊게.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시거나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말하면 이게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혈압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네, 이 두 상황은 뭐예요? 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배추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여자가 아마 뭐 선생님이나 가르쳐주는 분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겠죠. 이거는 시간이 금방 오래 안 걸려도 바로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2번 문제 잘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2번 1. 4등분한 배추를 이렇게 소금물에 푹 잠기도록 담가두면 되는 거죠? 네, 그 상태로 두면 배추에 숨이 죽어 먹기 좋게 되는 거예요. 2. 이렇게 배추 위쪽을 잡고 쭉 훑어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배추 위쪽을 들고 아래로 꾹꾹 짜야지 물이 잘 빠지겠죠? 3. 채소들은 모두 같은 길이로 썰면 되죠? 네, 그 정도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두껍게 썰면 양념이 잘 안 배니까 조금만 더 가늘게 써세요. 4. 한 손으로는 배춧잎을 잡고 속은 이렇게 안쪽으로 넣는 거 맞죠? 잘 하시는데요. 그 정도면 적당해요. 속은 조금 넣으면 맛이 안 나고 많이 넣으면 텁텁하거든요. 네. 몇 번인지 나왔죠? 김치를, 배추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그런데 배추를 씻는 건가요? 자르는, 써는 건가요? 아니면 배추를 짜는 건가요? 아니면 배추 속을 넣는 건가요? 이건 바로 배추 속을 넣는 겁니다. 포기김치라고 하죠. 한국의 대표적인 배추김치, 포기김치입니다. 배추 속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답은 몇 번? 네, 4번인 걸 아시겠지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네, 등분한 배추를 이렇게 소금물에 푹 잠기도록, 물 속에 들어가는 거죠. 푹 잠기도록 담가두면 되는 거죠. 이거 물에 담가두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로 두면 배추에 숨이 죽어서 먹기 좋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물에 푹 잠기도록 담가두는 것을 소금물에 절이다죠. 그래서 절이답니다. 여러분, 이거 발음 요구하고 안 됩니다. 발음은 이렇게 발음하지만 절이다예요. 이 절이다는 오래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 막 팔다리가 아픈 거, 뭐 이상한 거, 그것이 아픈 것이 그게 절이다예요. 그러니까 요게 절이에요. 소금물의 절이다. 요거는 살아있는 생배추는 이렇게 크죠. 아주 싱싱하게 막 살아있어요. 이건 뭐 숨을 쉰다고 하죠. 그 야채, 채소도 숨을 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먹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김치는 소금물에 절여서 이렇게 먹기 좋게 좀 작아지기도 하고 절여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 먹기 좋다라는 절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죠. 두 번째,
이렇게 배추 위쪽을 잡고, 네, 이거 여러분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위쪽을 잡고 쭉 훑어내는 거죠. 네, 그렇게 배추 위쪽을 들고 아래로 꾹꾹 짜야지 물이 빠지겠지요. 뒤까지 다 들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배추를 이제 절였던 것을 꺼내서 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위에서부터 훑어내리다.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훑어내리다. 손으로 잡고. 그럼 물기가 떨어지죠. 그렇게. 요거는 아닙니다. 여기 속을 이렇게 넣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문제지에 가까이 보게 되면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채소들은 모두 같은 길이로 썰면 되죠. 썰다. 이거는 답이 아닌 거죠. 네, 그 정도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두껍게 썰면 양념이 잘안 배니까 조금만 더 가늘게 써세요. 양념이 잘 들어가는 것이 양념이 잘 배다입니다. 배다. 아시죠? 그래서 양념이 잘안 배니까 조금만 가늘게 써세요. 이거는 속 만들 때 이야기예요. 배추 속에 물을 가늘게 이렇게 썰어서, 가늘게 써는 것을 채 썰다라고 합니다. 채 썰어서 고춧가루나 뭐 마늘, 양념 이런 거다 넣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배추, 절인 배추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은 한 손으로는 배춧잎을 잡고 속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는 거 맞지요? 잘 하시는데요. 그 정도면 적당해요. 속은 조금 넣으면 맛이 안 나고 많이 넣으면 텁텁하거든요. 텁텁하다. 너무 양념이 많거나 좀 맛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텁텁하다. 이 맛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얼큰하다 뭐 이런 거 있죠. 얼큰하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맛 중에 얼큰하다라는 맛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매운탕이나 해물탕 아니 그런 걸 먹을 때또 한국인들이 하는 말 중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는 말. 뜨거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하죠. 바로 얼큰한 거. 그런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시원하다는 이렇게 바람이 시원하다, 춥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분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맛을 나타내는 텁텁하다는 맛이 없다예요. 그리고 좀 짜고 양념이 너무 많고 뭐 이렇게 좀안 좋은 의미로 텁텁하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뒤에 나오는 실전 모의고사의 문제 중에서 좀 한번 이 유형에 맞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들어보기 전에 어떤 상황이에요? 케이크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거 보통 과자를 만들다, 제과, 케이크, 빵을 만들다, 제과, 제빵. 요거 같이 배우죠, 보통. 제과, 제빵. 그렇죠? 약을 만드는 회사를 제약회사라고 합니다. 제약. 아시죠? 네,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제과 제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케이크를 어떻게 위에 뭔가 이렇게 바르고 있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위에 뭐 생크림이나 뭐 초코크림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자가 하고 있고 남자가 선생님인 것 같아요. 가르쳐 주나 봐요. 아니면 뭐 선배나 어쨌든 가르쳐 주는 사람. 자, 그러면 들어봅시다. 14번 1.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보세요. 크림을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2. 이제 다 됐어요. 저 혼자 케이크를 만든 건 처음인데 잘 만들어져서 정말 기뻐요. 아주 잘하셨네요. 훌륭해요. 지금 당장 제과점을 개업해도 손색이 없겠어요. 3. 저는 생크림보다는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해요. 오늘은 초콜릿 장식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4. 이렇게 바르면 되나요? 집에서 할 때는 잘안 되던데 어떻게 해야 크림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거품기를 사용해 계란 흰자를 오랫동안 끈기 있게 잘 저어줘야 합니다. 네. 자, 바로 답이 나왔네요. 그쵸? 뭐, 위에 이렇게 바르는 거, 그리고 여자가 뭔가를 하는 거는, 그쵸? 요거죠. 그래서 4번, 마지막 얘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거품기예요. 여러분, 이거 몰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케이크 위에 만들어지고 겉을, 이걸 뭐라고 하죠? 장식을 한다고 하죠?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대화.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해보세요. 남자 대화까지 다 들어봐야겠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니까 2번은 아닌 거죠. 누가 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림을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이렇게 겉에 바르는 걸 크림이에요. 크림 바르는 상황이지만 남자가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죠. 자, 그다음에 2번은 이제 다 됐어요. 저 혼자 케이크를 만든 건 처음인데 잘 만들어져서 정말 기뻐요. 끝났다는 거죠. 그죠? 아주 잘하셨네요. 훌륭해요. 지금 당장 제과점을 개업해도 손색이 없겠어요. 여기 아주 좋은 표현이 나왔어요. 손색이 없다. 그죠? 전혀 모자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개업해도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손색이 없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제과점을 개업해도 충분하겠어요. 제과점을 개업해도 모자라지 않겠어요. 실력이. 이렇게 쓸때 그런 표현으로 손색이 없다를 씁니다. 과언이 아니다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봤죠? 문법 표현에서 과언이 아니다도 지나치지 않다.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업해도 좋을 만큼 잘하시네요. 이거는 뭐 과언이 아니에요. 넘치는 말, 지나간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라고 할때 과언이 아니다, 손색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과점을 개업하다라는 거, 그렇죠? 개업, 오픈, 그렇죠? 제과점 사장님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과제빵을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3번은요. 저는 생크림보다는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해요. 오늘은 초콜릿 장식을 하는 게 좋겠어요. 초콜릿이라면, 물론 뭐흰 초콜릿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초콜릿 하면 브라운, 좀 검은색을 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초콜릿 케이크 장식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위에 크림을 바르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초콜릿 장식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면 남자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4번은 이렇게 바르면 되나요? 여자가. 이거 이 상황이죠. 집에서 할땐잘안 되던데, 어떻게 해야 크림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크림. 그죠? 뭐 생크림이나. 거품기를 사용해서 계란 흰자를 오랫동안 끈기 있게, 잘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죠? 잘 기다리면서. 그것이 끈기 있다죠? 여러분 공부도 끈기 있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조금 하다가, 아, 어려워, 힘들어, 미루거나,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네. 자, 끈기 있게 잘 저어줘야 합니다. 졌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거품기로 기계로 돌아가는 거 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손으로.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예요? 예, 걷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걷기 운동을 하는데 뭔가를 들고 있어요. 여자가 들고 있죠. 그리고 요런 거를, 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지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15번. 1. 양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어보세요. 두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걷는 것보다 더 속도가 붙는 것 같네요. 2. 걸으면서 양팔을 앞뒤로 크게 벌리세요. 이때 앞팔은 스틱을 잡고 뒤팔은 스틱과 일직선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팔을 뻗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3. 두 발을 모으세요. 양손에 스틱을 잡고 동시에 땅을 짚은 뒤에 그 힘으로 멀리 뛰어보세요. 알겠어요. 스틱은 바닥과 수직을 이루면 되지요? 4.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세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스틱은 상체와 나란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네요. 네. 뭘 들고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했어요? 스틱이라고 했죠? 스틱. 그죠? 스틱. 우리가 스키 탈 때도 이런 스틱 같은 거 이렇게 들고 타기도 하죠? 타죠? 타기도가 아니라 타죠? 그 다음에, 등산 갈 때도 이런 스틱을 들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이런 걸 가지고 걷기 운동을 좀 하면 좋다고 하네요. 자, 봅시다.
양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어 보세요. 주먹을 쥐다. 그렇죠? 주먹을 펴다. 주먹을 쥐다. 두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뭘 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걷는 것보다 더 속도가 붙는 것 같네요. 속도가 붙다. 더 속도가 빨라지다예요. 속도가 붙다. 보통은 여기에 가속도가 붙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가속도. 속도가 점점 더해져서 속도가 빨라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뭘 들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죠. 2번은 걸으면서 양팔을 앞뒤로 크게 양팔을 벌리세요. 이때 앞팔은 스틱을 잡고, 그렇죠? 뒷팔은 스틱과 일직선. 일직선이라는 게요팔 이렇게 직선. 그렇죠? 직선입니다. 직선. 아, 이거 좀 굽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직선이죠? 곡선. 예, 곡선이죠. 그래서 직선이 되게 하라. 이렇게 똑바로. 그 다음에 앞팔은 스틱을 잡고 뒷팔은 스틱과 일직선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의 말을 볼까요? 팔을 뻗는 것이, 팔을 뻗다. 뻗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예, 생각보다. 예, 이게 좀 쉽진 않겠죠? 그래서 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팔과 어떻게 모양이 되어 있는지, 요거를 알면 어려운 단어들은 없어요. 세 번째, 두 발을 모으세요. 걸을 때, 이건 걷는 게 아니죠. 두 발을 모으다. 발을 모으다. 그렇죠? 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을 모으다. 양손에 스틱을 잡고 동시에 땅을 짚은 뒤에 그 힘으로 멀리 뛰어보세요. 이거는 뭐 스키 점프? 뭐 이런 거 연습할 때? 아니면 뭐 멀리 뛰기? 뭐 이런 거할 때? 모르겠습니다. 예, 뭔지 모르지만. 스틱을 잡았는데 두 팔을 모으고 있고 땅에 짚고 멀리 뛰라고 했으니까 이 걷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관련 단어, 핵심 단어를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스틱은 바닥과 수직을 이루면 되죠? 바닥과 수직을 이루다는 바닥은 우리 이렇게 돼 있죠. 수직은 이렇게 되는 것이 수직입니다. 그래서 수직, 이렇게 직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아니죠. 약간 이렇게 옆으로 해서 팔과 일직선이니까 네, 3번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4번은요,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요. 서서. 그리고 무릎을 굽히세요. 무릎을 굽히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스틱은 상체와 나란히 하면 됩니다. 이건 걷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걷는 상황인지 그리고 팔을 들고 무엇을 들고 어떻게 하는지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네요. 여기 다리에 뭐 걷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나요? 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아까 나왔던 네, 정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 그림 보면서 그 문제 푸는 이 대화 상황은 그림을 먼저 듣기 전에 듣기가 나오기 전에 빨리 그 상황을 미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뭘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들을 때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아까는 한 가지 그림에서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그림에 대해서 다양한 대화, 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상황보다는 조금 달라지는 상황이 한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다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듣고 적합한 것을 고른다. 역시 한 번만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관련 단어나 표현은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그림의 상황과 다른 단어나 표현은 지워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대화이기 때문에 좀더 집중해서 들어봐야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상황은 지금 뭐 같아요? 의자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의자를 뭐 칠을 하고 있나요? 그죠? 칠. 그죠? 이 칠을 하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붓이라고 하죠. 이게 남자가 하고 있고 여자는 옆에서 뭐 설명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자, 잘 들어보세요. 3번 1 우선 대강 칠해요. 어차피 마르고 나면 두세 번더 칠해야 돼요. 네, 근데 구석은 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잘 칠하려고 여러 번 손을 대니까 오히려 자꾸 뭉쳐서 흘러내리고요. 2 처음부터 홈을 너무 크게 파지 말고 맞춰 보면서 조금씩 파내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헐거워지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의자 모양이 좀 나오죠? 3.
이렇게 햇빛이 강한 데서 말리면 안 되니까 얼른 그늘로 옮기죠. 그냥 두면 나무가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아, 그래요? 빨리 말리려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 괜찮죠? 4. 막 칠했을 때보다 마르고 나니까 색깔이 훨씬 예쁜 것 같네요. 약간 고급스러운 멋이 있는 게 새 것보다 더 좋은데요? 네, 직접 만드는 재미도 있고 다 해놓고 보니 보람도 있네요. 네, 정답 찾으셨죠? 네. 자, 남자가 하고 있어요. 의자를. 무엇을? 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밖이 아니라 실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가 옆에서 뭐 설명이나 코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화를 봅시다. 우선 대강 칠해요. 대강. 완벽하게 제대로가 아니라 처음 그냥 대충. 어차피 마르고 나면 두세 번 더 칠해야 해요. 마르고 나면 어차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은 대강. 마르고 나면 두세 번 다시 칠해야 돼요. 이게 칠하다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근데 누가 칠하는 걸까요? 네, 근데 구석은 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구석, 이런 구석 사이사이. 잘 칠하려고 여러 번 손을 대니까 오히려 자꾸 뭉쳐서 흘러내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남자가 칠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자는 그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하다가 나오고 남자가 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2번, 3번, 4번이 왜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처음부터 홈을 너무 크게 파지 말고, 홈이라는 건 이렇게 의자와 의자 사이에 이렇게 끼울 때 그 사이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렇죠? 홈, 보통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이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걸 홈이라고 합니다. 홈을 파다죠. 그래서 홈을 너무 크게 파지 말고 맞춰보면서 조금씩 파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거, 나올 거, 끼울 거를 정확히 맞춰서. 그리고 안 그러면 나중에 헐거워지니까요. 헐겁다. 여러분, 내 사이즈보다 큰 옷을 입으면 어때요? 옷이 좀 크죠? 그럼 그것이 헐거운 거예요. 그래서 커서 잘 맞지 않는 거죠. 작은 건 꽉 끼다라고 하죠. 꽉 끼다. 아니면 헐겁다. 그래서 너무 크게 만들면 헐거워지니까, 헐거워지면 금방 빠져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조립한다라는 겁니다. 조립하다. 만들 때.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무언가를 홈을 파내고 만들고 칠하는 것과는 관계가 멀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의자 모양이 좀 나오지요. 이건 뭐 의자 완전 의자인데. 그렇죠? 이건 의자를 거의 지금 반 정도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은 또 왜 안 될까요? 이렇게 햇빛이 강한 데서 말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햇빛 강하다. 이건 바로 밖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외부에서. 얼른 그늘로 옮기지요. 그냥 두면 나무가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나무로 만든 가구들은 햇빛 보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틀리다,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강한 데서라는 것은 여기는 아닌데 여기는 밖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칠하다도 없었죠. 말리다가 됐어요. 다 칠한 다음에 말릴 때 그늘에서 말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빨리 말리려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빨리 말리려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을뻔하다. 그렇죠? 여기는 괜찮죠? 네, 하고 그늘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역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은요? 아, 네. 4번. 막 칠했을 때보다 마르고 나니까. 다 마르고 나니까 색깔이 훨씬 예쁜 것 같네요. 여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고급스러운 멋이 있는 게 새 것보다 더 좋은데요. 쓰던 것에 색을 칠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직접 만드는 재미도 있고 다 해놓고 보니까 그렇죠? 다 보니까 그렇죠? 다 해놓고 보니까 보람도 있네요. 보람. 아, 정말 잘했다. 아, 행복하다. 즐겁다. 하는 즐거움, 보람이죠. 하고 나서. 그래서 여기도 역시 칠이 끝난 거예요. 다 만들어진 거니까 지금 칠하고 있는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1번에 칠하고 있는 또 남자가 칠하고 있는 그 상황의 대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그림을 보세요. 뭐 같아요? 숲속이죠. 나무가 많아요.
저 어디 산이나 공원이나 숲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뭘 하죠? 보통 서서 호흡을 하죠. 숨을 쉬는 거. 이제 호흡, 심호흡, 심호흡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걸 남녀가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찾아 봅시다. 4번 1 이걸 입에 물고 후 하고 불면 되지요? 네. 그런데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이걸 물고 숨을 내쉬어야 돼요. 그래야 최대 폐활량이 나오거든요. 2 여기 오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게 좋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오나 봐요. 그렇죠? 근데 숨을 좀더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좋아요. 3. 조금 있으면 시작이에요. 전 출발 지점으로 갈게요. 그래요. 얼른 가보세요.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채 단숨에 달려야 기록이 잘 나온다는 거 명심하고요. 4. 어떡해요. 다음이 제 차례인데 너무 떨려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두번 정도 반복하면 긴장이 좀 가라앉을 거예요. 숨을 쉬다라는 말은 다 대부분 나오지만 전혀 다른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략 2는 앞에 한 가지 상황에 비슷한 그 상황이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쉽게 더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이걸 입에 물고 후 불면 되죠. 뭔가 입에 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에 물다. 네, 그런데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이걸 물고 숨을 내쉬어야 해요. 그래야 최대 폐활량이 나오거든요. 폐활량. 이 폐. 우리가 숨을 쉬는 거 폐죠. 폐. 폐에서 이렇게 그건 잘 모르지만 그 폐활량이라는 건 숨, 호흡을 길게 하다. 길게. 폐활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입에 물고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스킨스쿠버나 뭐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거 연습할 때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2번. 여기 오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게 좋네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오나 봐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남자가. 그렇죠? 근데. 예, 말할 때 근데죠? 여러분, 이렇게 근데 한다고 쓸 때도 장문에서 근데 이렇게 쓴 사람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입말과 글말은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숨을 좀더 크게 들이마셨다가, 들이마시다. 내쉬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호흡이죠. 숨을 쉬다. 숨을 들이마시다. 내쉬다.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좋아요. 숨 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뭔가를 하는 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숲속에서 숲속이란 말은 없지만 여기 오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우리가 나무가 많은 숲속에 들어가면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죠.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아팠던 사람들도. 그래서 뭐 산림욕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산림이라는 건 나무가 많은 숲속, 그리고 욕이라는 건 목욕의 그 욕자입니다. 그래서 산림욕을 한다라는 건 숲속에 들어가서 이런 심호흡하고 그런 공기를 마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조금 있으면 시작이에요. 전 출발 지점으로 갈게요. 그래요. 얼른 가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신 채 단숨에 달려야 기록이 잘 나온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건 아마 달리기. 저 육상이라고 하죠. 달리기. 그런데 단거리, 뭐 100m, 뭐 200m, 짧은 거리. 그래서 단숨에 달려야.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죠. 4번은요. 어떡해요? 다음이 제 차례인데 너무 떨려서 못하겠어요. 뭘 하고 있을까요? 제 차례. 이제 자기가 할 순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두번 정도 반복하면 긴장이 좀 가라앉을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해야 할 운동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뭐 발표? 자기가 해야 할 차례인데 너무 떨려서. 네, 잘 못하겠어요. 발표를 하면. 그러면 숨 심호흡을 하세요. 그럼 긴장이 좀 풀어집니다. 이런 얘기 하죠.
이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네, 심호흡, 여기 오니까 머리가 맑아요.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 상황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실전 문제 1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어디에서 일어나는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공항이죠. 공항. 공항에서 처음에 우리가 탑승 수속을 할 때, 그죠? 공항 카운터에 가서 항공사 직원에게 예, 짐을 보내고 뭐 여권, 탑승권 확인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 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14번 1.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해 주시고요. 보내실 수화물이 있으시면 좌측에 올려주시겠어요? 아, 이건 제가 들고 들어가도 되죠? 2.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주시고요. 좌측에 있는 판에 엄지손가락을 대주세요. 네, 오른손이나 왼손 아무 쪽이나 상관없죠? 3. 여권은 없어도 되고요. 탑승권을 좌측 투입구에 넣어주세요. 자, 이제 통과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트렁크가 있는데 이게 잘 안 움직이네요. 4. 짐을 모두 좌측에 올리신 후 앞으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정면을 보시고 양팔을 살짝 들어주십시오. 네. 여권이랑 탑승권은 제가 들고 지나가도 되나요? 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네. 공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에요. 탑승 수속을 하는 거, 아니면 비행기 타기 직전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그 중간에 뭐 이 세관 뭐라고 하나요? 그 수속 통과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확인해 봅시다. 1번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해 주시고요. 여권이고 탑승권이고 보내실 수화물이 있으시면 좌측, 손님의 좌측이라고 하는 거죠. 좌측에 올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제가 들고 들어가도 되죠. 예, 기내 예, 손님 좌석, 승객들이 타는 곳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 예, 작은 가방은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조금 커 보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네, 제가 들고 들어가도 되죠. 요 상황이 이 그림과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주시고요. 좌측에 있는 판에 엄지손가락을 대주세요. 그렇죠? 본인 확인 이런 그 수속할 때 엄지손가락, 엄지. 이게 엄지죠. 예, 엄지라고 합니다. 최고야. 이럴 때도 엄지 이렇게 하죠. 네, 오른손이나 왼손 아무 쪽이나 상관없죠? 오른손이나 왼손 아무 쪽이나 상관없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 상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손가락을 대는 건데. 3번은요. 여권은 없어도 되고요. 자, 그러면 탑승권을 좌측 투입구에 넣어주세요. 비행기 타기 직전에 들어갈 때, 그렇죠. 자, 이제 통과하시면 들어가면 됩니다. 비행기로 들어가는 거죠. 잠시만요. 트렁크가 있는데 이게 잘 안 움직이네요. 이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4번, 짐을 모두 좌측에 올리신 후 앞으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정면을 보시고 양팔을 살짝 들어주십시오. 예, 요 탑승 수속하고 나서 이제 들어갈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면 보고 이렇게 들어간 뭔가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삐삐삐 기계에서 소리 나죠. 네, 여권이랑 탑승권은 제가 들고 지나가도 되나요? 뭐 이 상황이 아닌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황은 앞에 했던 예, 짐을 좌측으로 올려주시고요. 이 상황 처음 탑승 수속하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림만 보면 여러분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이 상황 보세요. 아빠와 딸인 거예요. 그죠? 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이 자전거를 처음 배우고 있어요. 머리에 쓰는 거 이거 뭐죠? 헬멧. 헬멧을 쓰고 있고 여기 땀을 흘리고 좀 놀란 표정,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네, 이 상황을 우리가 대화를 찾아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1. 헬멧부터 써야지. 아빠가 먼저 탈 테니까 뒤에 앉아서 아빠 허리를 꼭 잡아. 알았어요. 자, 이제 출발해요. 2. 손잡이를 잘 잡고 시동을 걸어봐. 모터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페달을 밟으렴. 운전을 할 때 시선은 꼭 앞을 봐야 한단다. 어? 왜 소리가 안 나죠? 3. 자, 이제 페달을 힘차게 밟아봐.
네가 달리면 아빠는 손을 놓을 거야. 안 돼요, 아빠. 무서워요. 4. 오늘 처음 타는 거니까 헬멧을 단단히 써야 해? 헬멧이 너무 커요. 안 쓰면 안 돼요? 자, 찾으셨어요? 네, 잘 모르겠다고요? 봅시다. 헬멧부터 써야지. 헬멧이에요. 예, 머리에 쓰는 그 사이클, 자전거를 탈 때 예, 꼭 써야 하는 헬멧부터 써야지. 아빠가 먼저 탈 테니까 뒤에 앉아서 아빠 허리를 꼭 잡아. 이상한 아니죠. 아빠는 뒤에서 밀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알았어요. 자, 이제 출발해요. 이건 뭐 절대 아니라는 거. 금방 나와요. 2번. 자, 손잡이를 잘 잡고 잡았어요. 시동을 걸어봐.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는요. 시동을 걸다라는 표현 안 합니다. 시동이라는 건 어떤 모터가 돌아가는 거. 막 기계가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예, 그 시동을 걸다예요. 운전을 하는 거죠. 근데 자전거는 운전이라고 안 합니다. 그죠? 자전거 운전? 그런 얘기는 한국어 한국 사람들은 잘 안 합니다. 모터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윙. 페달을 밟으렴. 밟아라 이런 뜻입니다. 운전을 할 때 시선은 꼭 앞을 봐야 한단다. 운전할 때 시선 앞을 봐야 한다. 왜 소리가 안 나죠? 예, 이거는 어떤 뭐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가요? 아이가 자동차를 운전할 리는 없지만 예, 어쨌든 모터가 달린 오토바이라고 하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아이들 좀 위험한데. 이 상황은 아닙니다. 자전거는 아니죠. 자전거는 시동을 걸다라는 말 안 하고 운전을 하다라는 말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왜 소리가 안 나요? 이런 상황이에요. 뭔가 이상한 건데 이거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무서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3번은 자, 이제 페달을 힘차게 밟아봐. 여기 밟아야 하는 거. 여기 페달입니다. 페달. 이것을 밟아야 바퀴가 굴러가서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제 페달을 힘차게 아주 힘이 세게 밟아봐. 내가 달리면 아빠는 뒤에서 손을 놓을 거야. 안 돼요. 아빠 손 놓지 마세요. 아빠 잡아주세요. 이런 거죠. 아빠 무서워요. 이 상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4번. 오늘 처음 타는 거니까 헬멧을 단단히 써야 해. 헬멧을 단단히 써야 해. 여자. 딸이 헬멧 너무 커요. 안 쓰면 안 돼요. 헬멧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전거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아까 나왔던 그 아빠가 뒤에서 손을 놓을게.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만 보면 여러분이 바로 찾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화 상황 파악하기 문제입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 가지 그림에 대한 비슷한 상황. 그렇죠? 비슷한 상황에서의 대화가 제시된다. 두 번째는 한 가지 그림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그림이 제시된다. 둘 다 마찬가지로 그림과 관련된 단어나 표현을 찾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해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핵심 문장이나 단어를 파악하고 그림과 관계없는 것은 지우고 그림의 상황과 다른 단어. 그렇죠? 여기서는 그 관계가 없는 거 그리고 그 상황과 다른 단어. 뭔가 다르겠지만 네. 같은 상황에 그 비슷한 대화가 이어질 때 그리고 한 가지 상황에서 비슷하지만 약간의 다른 상황의 대화가 이어질 때 이것을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서 금방 그 포인트만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듣기가 먼저 나오기 전에 그림을 먼저 보고 그 상황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이 문제 푸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듣기 유형 첫 번째 시간 대화 상황 파악하기 여러분 오늘 공부해봤는데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